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Hey, what's up? Jenny's here.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영어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어 공부법에도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 대기업 입사 첫날에 첫 출근하자마자 영어 공부한다고 노트 막 사가지고 오늘부터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첫 출근 영상 아직 안 보신 분이면 제가 여기다가 카드 달아드릴게요. 한번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제일 필요한 영어가 비즈니스 영어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비즈니스 영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잘하면 비즈니스 영어도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뭐 비즈니스 영어 뭐 표현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동시에 미국 비즈니스 문화와 툴을 같이 배운다는 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메일 보낼 때 안녕하신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씨 얘기 꺼내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포맷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날씨 얘기 뭐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 좀 쓰이는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이제야 깨우쳤고 이전에 인턴을 했던 상황부터 살펴보면 이전에 인턴했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기술직이었어요. 이제 상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저는 그 데이터 리포트를 구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제가 지금 들어온 회사는 제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직접 다른 팀과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 리포트를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역할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워크 프롬 홈이어서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약간 문서화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이메일로 정리돼서 보내줘야 하고 그래서 이전에 학교 다닐 때도 라이팅 숙제가 되게 많았어요. 과제도 많았고 기한이 되게 길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과제 리포트를 작성할 시간을 주니까 뭐 그 사이에 구글링도 해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면서 표현 같은 거 따다 쓰고 막 그래서 라이팅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채팅으로도 계속 그런 비즈니스 영어가 오가고 그 다음에 오피셜한 메일을 받으면 뭐 짧으면 10분 안에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안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고 형식에 맞춰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입사를 하고 나서 비즈니스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구나. 이게 약간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영어가 맞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첫 출근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길벗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길벗 출판사에서 저한테 추천해준 책은 바로 이 플랫폼 잉글리시라는 비즈니스 영어를 총정리한 책이고요. 이 책을 받아서 제가 지금 3주, 4주 정도 빡세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사실 비즈니스 영어가 일정한 포맷만 정리를 해두고 좀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비즈니스 영어가 막 그렇게 몇 개월씩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요. 비즈니스 영어 책을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될까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도 그 자세한 내용도 다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국 회사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 한국에 계신다면 외국계 기업에 갓 취업을 하신 분들 그 밖에도 업무상 영문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책은 제가 처음으로 광고 협업을 하는 영어책이기도 해요. 제가 몇 주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 정도면 내가 비즈니스 영어에 대해서 뭔가 틀을 잡는데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영상을 보시고 효율적으로 공부법도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영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적일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 미국 비즈니스 약간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영어 공부용으로도 썼지만 저는 그냥 책 읽듯이 여기에 쓰여진 얘기들을 계속 쭉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 저는 sign in, sign out이라는 표현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책에서 제가 here are my task for today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보고 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매니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뭔가 내가 할 일을 보고하면 좋겠다. 표현을 보고 난 후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의 태스크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니저님께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님도 아, 얘가 일을 되게 꼼꼼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구나. 약간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상승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여기에서 따서 배웠고요. 아,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 뭔가 비즈니스 문화를 이 책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on't disturb mode라고. 이게 뭐지? 여기서 책에서 읽고 Don't disturb mode가 있는 건가? 정말 있는 건가? 저는 입사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Don't disturb mode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회사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Don't disturb mode가 뭐냐면 저는 아침 8시부터 1시까지가 Don't disturb mode거든요. 그 시간 안에는 미팅 참여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회의보다도 이 데이터 작성이 저한테는 제일 큰 프라이어리티 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걸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좀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책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상황별 영어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요. 특히 제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공식적으로 미팅을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이런 회의나 미팅을 이끌어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압박감이 컸어요. 왜냐면 저희 미팅을 하면 클라이언트들도 들어오고 되게 예의를 갖춰서 포멀하게 그렇지만 되게 스무스하게 이제 토픽을 옮기거나 뭐 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상사분들이 말하는 표현을 막 적어놨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잉글리식 책에서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했던 거는 260종. 미팅을 할때그 미팅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적어놓고 팀때좀 자주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책을 볼때꼭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 책에서는 미국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웨비나 참여하는 거, 유데미, 세라, 무크, 뭐 에덱스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익숙한 플랫폼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히 어디를 하이라이트를 해놨냐면 그 웨비나 편을 하이라이트를 딱 해놨습니다. 웨비나는 미국에서 컨퍼런스 콜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플랫폼에서 어떻게 미팅을 주도하고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미팅을 되게 스무스하게 이끌어갈 그런 비즈니스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웨비나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좀다 적어놨어요. 웨비나를 활용할 때 이런 비즈니스 영어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써놨지만 제 상황에서 미팅 때 써야 하는 영어 표현들을 여기서 갖다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이 표현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아,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특히나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는지 저의 공부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도 언급했던 건데 꼭 플랫폼 잉글리시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영어를 정리해둔 책을 샀을 때 그대로 갖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그 웨비나에 나온 표현들을 따다가 내가 나중에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미팅을 진행하게 됐을 때 표현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제 영어 공부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상황에 맞춰서 영어 표현을 변형해서 정리해 둔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표현을 한번 배우면 이 표현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면 영어 표현은 배웠는데 쓰이는 상황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기억이 안 나고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내게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화 공부를 했을 때 한국에서도 그 표현을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 뭐 외국인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에 간다거나 제가 그 주에 배웠
어떤 그런 영어 표현들을 꼭 다른 사람들이랑 써먹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즈니스 영어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영어를 배웠다면 그거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영어 표현을 포지션에서 쓰인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두는 게 1차 공부법입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영어 표현을 정리해뒀다면 그 다음에는 작은 카드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에 그때그때 잘 쓰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놉니다. 정리에 정리를 다시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것으로 만들기. 표현을 쓸만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지 않습니다. 요거를 흘끔 이렇게 본 다음에 외워서 그거를 메일에 써요. 굉장히 귀찮으니까 보고 그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영원히 제 것이 안 되고 표현을 쓸 때마다 제가 적어놓은 요 노트를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 게 절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표현을 한번 보되 제가 그냥 그 표현을 외워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괜찮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만든 이런 협업 영상이니까요. 길벗 출판사의 플랫폼 잉글리시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책 정보를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이거 타고 가셔서 한번 책을 보시고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